그래서 축구공이 이미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축구공은 더 이상 나오면 되지? 안 되지? 그럼 세 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겠어? 세 개만 뽑으면 되겠지. 만약 분모는 네 개, 네 가지 중에서 다섯 개를 뽑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축구공이 두 가지 나와야 된다면서. 그건 지정된 거잖아. 그럼 지정된 항상 빼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에서. 그럼 뭐야? 축구공 두개 나왔어. 그럼 축구공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럼 축구공이 아닌 몇 가지에서, 세 가지에서 몇개 뽑으면 되냐고. 세 가지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3회이지, 3. 이거라고,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와. 복습 안 해서 그래. 그치? 앞에 건잘 들어온 내가 안 들어오는 거는 복습 안 하세요 하는 거야. 복습해. 됐어요? 마찬가지야. 10개의 풍선을 굴리려고 한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개씩 있으면 좋겠다. 부모는 당연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10개를 뽑으니까 3H 10이 돼야 되겠죠. 부모는 3H 10. 그런데 분자가 뭐란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씩 빨아주고 7개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죠? 239번. 자, 중복 조합에서 가장 잘 나오는 또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수죠, 함수. 그렇죠? 함수 볼게요. 자, 239번. 두 집합 1, 2, 3, 4가 있고요. 3, 4, 5, 아니 3, 4, 5, 6, 7이 있습니다. A에서 B. 자, 다음 조건일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고요. 자, 얘처럼 이렇게 그냥 크다, 같다만 있으면 좋아. 그치? 근데 이퀄까지 있으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이퀄까지 있으면 중복조합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서로 다르니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르니 X 거야, Y 거야? X 거야, Y 거야? Y 겁니다. Y 거야 항상.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3, 4, 5, 6, 7이니? 3, 4, 5, 6, 7, 그 다음에 F. 얘가 어디로 갑니까? 5로 가죠. 그래, 안 그래? 얘는 갈 곳이 몇 군데야? 세 군데, 세 군데. 같은 것까지 되니까. 이것도 굳이 막 공식 쓸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 1이 갈 곳은 세 군데 곱하기. 얘네가 갈 곳은 이렇게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개 뽑자? 두개 뽑자. 그게 바로 3H 뭡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부모는 뭐야, 부모는? 부모는? 아무 말이 없잖아. 뭐, 1대0 이런 말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지. 5의 4제곱. 625분의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625분의 1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은 뭐잘 나오지는 않아요. 12번까지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야. 2교 13번, 14번은 별거 없어. 내신에서 안 나와. 참고로 보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3번, 14번도 잘 나와. 다시 말 바꿨어. 니네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니까 잘 나와. 진짜 나와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흰 공과 검은 공이 하여튼 합쳐서 10개가 있어. 자, 일단 흰 공의 개수니까 선생님이 흰 공을 m개라고 하면 껌수 공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10-m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얘를 A, B, 이따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자로 알겠지? 10개 중에 두 개를 꺼내고 색깔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 또 이렇게 확인하기 몇번 해봤대. 이렇게 알겠지? 여러 번 해봤더니 세 번에 한 번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두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 뭐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지. 세 번에 한번 꼴이니까. 그 얘기야 그냥. 세 번에 한번 꼴로 몇번 해봤는데 뭐 N번 해봤는데 세 번에 한번 꼴로 흰 공만 두개다 나오더라 그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흰 공이 몇 개냐 여기 봐봐. 흰 공이 지금 둘다 나오는 걸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10개 중에 몇 개 찾아? 2개 찾는 거야. 흰 공이 2개 다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네.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10개 중에. 근데 흰 공만 2개 다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게 확률이지. 10개에서 2개 꺼냈는데 흰 공만 2개 나올 확률이 이거잖아. 그럼 쌤이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는? 10 곱하기 9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얘가 뭐라고요? 3분의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n 마이너스 1 몇 분 하죠? 뭐가 됩니까? 3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n은 뭐가 되겠어? 6.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푸는 방식을 아셔야 돼. 그럼 몇 번 꼴로 뭐가 나왔다. 그 말이 뭔 말이야? 그게 바로 확률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자, 다음. 언제 끝나요? 다 끝났어, 왜? 242번. 다음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포함된 불량품의 개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 한 개를 꺼낼 때 그것이 불량품의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24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좋아진다 이런 뜻이야. 뭐 이렇게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1이 나올 거는 6분의 1의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100개 했을 때는 0.03이었어. 확률이. 500개일 때는 0.026이었고, 근데 만 개를 했더니 0.023이 됐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은 바로 뭐가 된다? 가장 많은 쪽일, 가장 여러 번 했을 때의 확률을 가지고 이거 기준을 다 삼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0.023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42번의 1번의 의미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우리가, 이게 지금 통계적 확률이야. 그렇지? 맞지? 실험을 통해서 뭐 한 거니까? 내가 얻어내는 값이니까, 그치? 근데 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뭐가 된다? 가까워진다. 선생님 얘기했었잖아, 그치? 여기서 물어본 건 하나를 꺼낼 때 얘가 불량품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린 당연히 수학적 확률은 n의 값이 가장 클 때의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0.023이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야구선수가 타석에 N번 들어가서 R번 출루를 했다. N분의 R을 출루율이라고 하겠다. 지난 시즌에 통산 출루율이 0.35인 추신수 선수가 400번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몇 번 출루를 하겠느냐? 그 얘기네. 그러니까 1000번이라면 350번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0.350을 갖다가 400을 모아면 되겠어?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40번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